향수병은 우리는 왜 잊어야 할까? 향수병은 실제 하는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은 기억과 망각에 적절한 균형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이점인도 있다. 기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과잉 기억의 윤리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과잉 기억이 지나친 관심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당신 자신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라. 어운 본문에 나온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친구를 사랑하라. 국기에 충성을 맹세하라. 이런 계율은 우리의 윤리적인 관계가 동심원을 그리며 점차 확대되는 것을 표현하며 가족에게 친구와 이웃으로 그리고 국가로 나아가면서 친밀감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 사례 중에서 해마의전 기억체계에 가장 많이 기대어 사실과 감정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관심, 애국주의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과 비교할 때 국가에 대한 관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더 추상적인 것이라서 학습과 기억에 더 많이 의존한다. 자식을 위해 죽을 거야 라든가 친구를 대신해서 총을 맞을 거야 라는 말은 본능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위험하여 혹은 극단적이지 않은 형태의 애국주의라 해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동의 지리와 역사뿐 아니라 국가의 과거 영광과 고통까지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병상 옆에 의사와 함께 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으라고 소리치는 14살의 클라를 만나보자. 그들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한 바닷가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다. 이곳은 그들이 살던 스위스 알프스의 전원 마을 인트라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전날 클라라는 해변 담당 리조트 직원의 안내로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머리를 부딪혔다. 클라라가 두통과 약간의면서 꿈을 호소했기 때문에 육지에 도착하자 리조트에 있는 의사를 불렀다. 그는 그다지 심각한 일은 아니고 경미한 뇌진탕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휴식과 수분 보충을 권했다. 다음날 아침에 가벼운 두통이 조금 남아있는 것 말고는 메스꺼움도 가라앉았고 신경과 검사도 대체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온통 집에 대한 기억이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이는 우리가 여행길에 병이 나거나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었을 때 이따금 집이 몹시 그리워지는 정상적인 감정을 훨씬 넘어섰다. 심지어는 스위스 음식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외국 음식이 역겹다고 하거나 식당 직원이 보이는 스페인식 이국적인 태도와 낯선 대화에 경멸감을 보이는 탓에 더 이상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던 바닷바람 냄새나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이제는 푸르른 스위스 산에서 울리는 소방울 소리와 너무도 달라서 참을 수 없이 희모감을 불러일으켰다. 즐거운 조국과 사랑하는 국가 간섭에 대한 기억으로 클라라가 괴로워하자 의사가 다시 진찰했고 이런 우울한 흥분 상태를 극단적인 향수병의 발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클라라는 1698년 요하네스 호프 박사가 바젤 대학의 의학 논문에 묘사해 놓은 일련의 스위스 아동 환자들을 합쳐 놓은 인물이다. 이런 새로운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호프는 많은 환자에게서 관찰한 증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학 용어를 놓고 고민했다. 그의 환자는 모두 스위스 아동이었고 모두 극단적인 향수병과 비슷하지만 의학적으로 훨씬 심한 증상을 알았다. 그가 고려했던 두 가지 의학 용어 질환 망상증과 향수병은 고대 그리스 노스토스에서 유래했으며 호머가 사용한 이 단어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의 행복한 느낌을 뜻한다. 첫 번째 용어에 들어있는 마니아는 미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왔으며 두 번째 용어에 들어있는 알지아는 고통을 뜻하는 알고스에서 왔다. 세 번째 후보는 그다지 감미롭게 들리지 않는 회향광이었으며 조국에 대한 미친 듯한 사랑을 뜻한다. 호프는 그 중에서 왜 향수병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사실 의학 훈련을 받은 현대인의 눈으로 그의 논문을 읽고 나니 내 생각에는
질환 망상증이 더 적합한 것 같아 신경학에서는 이따금 기능 상실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기능 항쟁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구분한다. 알츠하이머 병은 해마 뉴런 병들게 하여 정상적인 시냅스 활동을 약화하기 때문에 기능상실의 예에 속한다. 이처럼 뉴런의 정상적인 발화 속도가 둔화되면 정상적인 기억 기능을 잃는다. 기능 항진 질병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뉴런을 과잉작용함으로써 뉴런의 시냅스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화하고 병에 걸린 뇌 부위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기능을 보인다. 이처럼 불타는 뇌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발작 장애인데 너무도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발작이 감각 피질 부위에서 시작되면 실제로는 없는 냄새와 광경,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모두 기능 항진 증상이다.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피질 중앙 허브에서 발작이 시작되면 비정상적인 기능 항진이 잘못된 기억을 자극하여 기시감을 일으킨다. 잊어버리는 환각이나 망상, 심지어는 집착도 뇌의 과잉 활동으로 인한 기능 항진 증상이라고 여긴다. 물론 이들 사례는 내가 뉴런의 발화로 불타는 듯한 상태까지 치닫기보다는 천천히 타오르면서 생긴 결과라고 할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거나 불필요한 기억이 너무 많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정신적인 혼란 역시 해로운 뇌 기능 항진의 또 다른 예이다. 호프는 분명히 향수병을 기능 항진의 신경학적인 병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과잉 기억으로 인해서 뇌가 불타는 상태라고 보았으며 이 불길에 근원하는 피질이 즐거운 우리 집의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구역에 있다고 보았다. 뇌의 기능적인 조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그런 해부학상으로 일종의 다트를 던진 것이고 이 다트는 중간 뇌 어디쯤인가에 꽂혔다. 뉴런 시냅스 가시 돌기 가시에 대해 뭔가 알려지기 수세기 전에 그는 향수병 다시 말해서 과잉 기억으로 인한 장애의 원인이 중간 뒤에 있는 섬유질을 따라 전기가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곳이며 이곳 중간 뇌는 조국에 대한 관용의 흔적이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곳이라고 시적으로 가정했다. 또한 이 기억의 섬유질이 불타기 시작해 뇌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 생리학적으로 날카로운 통찰을 보였다. 우리는 간질성 발작이 한 곳에서 시작되어 뇌 전체로 퍼져나가 대발작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겠지만은 그는 향수병의 불이 조국 부위에서 시작하여 구멍과 관으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서 퍼져나가 전면적인 집착, 즉 조국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았듯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감정적인 기억의 해로운 항진이며 생생한 기억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플래시백 증상은 감정적인 기억의 정진 상태로 볼수 있다. 호프가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향수병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향수병 환자는 그들 나름의 형태로 기억 항진을 보이는 탓에 들은 엄마의 젖을 잊지 못하고 즐거운 고향을 희미하게라도 연상시키는 어떤 광경이나 소리도 조국의 매력을 아쉬워하며 떠올린다. 집착이란 의미를 호프식대로 표현한 조국만을 깊게 생각. 하는 상태가 이어짐으로써 어리석은 정신 상태에 다시 말해 조국에 대한 생각 말고 다른 것은 거의 돌보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말로 그는 결론을 맺었다. 어리석다는 표현을 쓴데 대해 뭘 이해하라고 그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경멸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많은 표현이 19세기 말 이전까지 정식 신경학적인 진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처럼 행동하는 성인을 백치라고 진단했으며 10대처럼 행동하는 어른을 바보 천치라고 진단했다. 집착이 해로운 기억 항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에서 그는 통찰력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강박장애 환자 즉 클라라처럼 행동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반복적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기억 인출에 관여하는 피질 영역이 정말로 과잉 활성화 및 과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환자에게는 우리의 망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노출 치료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다. 향수병 환자의 인구 통계를 근거로 하여
호흡은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원인, 향수병에 잘 걸리는 요인을 고려했다. 첫째는 나이였다. 어린 나이에 보이는 감수성과 감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왠지는 몰라도 향수병에 취약하다고 시사했다. 둘째, 예전 어린 시절에 있었던 특정 종류의 상처가 병리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고 추정했다. 약간의 현대적인 색채를 가미해 말하면 그러한 상처는 우리의 저수하고 유치한 취향이나 선호가 완전히 성숙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더디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 모두 스위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성을 거론하면서 다른 유럽 종족과 달리 왜 유독 스위스인이 향수병에 잘 걸리는지 설명해 줄수 있는 뭔가 특별한 점이 사랑하는 헬베티아 민족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모든 장애는 통찰력 있는 한 임상의학의 직감에서 출발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모든 임상적인 직감이 장애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자폐증을 밝힌 레오 케네의 임상적인 직감과 달리 호프의 직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향수병은 장애, 즉 조우에 대한 과잉 기억으로 내가 불타는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리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망각이 어떤 이점을 지니는지 알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가상의 질병을 하나의 비유로 이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